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키우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러시아 정부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전선을 형성하며 보급선을 유지한 채로 공격을 하던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서부에서도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키이우 외곽 300km 지점에 있는 흐멜리치키라는 마을에서 교전이 확인되었는데 러시아 탱크 두 대가 파괴되어서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키이우 북쪽에 정차되어 있었던 64km의 차량들과 병력을 기억하실 건데요. 이 병력들 대부분은 키이우를 포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서부로도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거주하던 시민들의 피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격에 놀란 시민들이 급하게 짐을 꾸려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만 명의 외국 자원병들이 전투에 투입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자들이 국경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제공된 무기들이 속속 전장에 배치되고 있는데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없어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공한 판처 파우스트 3의 작동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토 연합군의 정의의 독수리 훈련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전에 체포된 멜리토프 시장의 석방을 프랑스 마크롱과 독일의 숄츠 총리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끝난 베르사유 회담 이후로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프랑스 마크롱, 독일의 숄츠가 90분간 전화 통화를 했고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의 요구들을 수락하도록 합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서로의 조건이 다르지만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발언들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어 다음 주에는 가시적인 정상 간의 회담도 예상이 되는데요. 소식이 나온 대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파리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